오늘 아침 말씀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떠나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 우리가 읽기에는 참 지루하고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다 이름을 기록하였을까? 또 그 명수를 왜 이렇게 기록을 하여 놓았을까? 우리로서는 좀 지루한 그런 목록입니다. 그런데 이 목록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름과 숫자를 기록한 것의 중요성이 무엇일까? 이 가족 기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격하게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가면서도 작성하고 보관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계에 속한 사람이 이름이 누구이고 또 몇 명이나 되는지를 그들은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이 백성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조상의 유업을 이런 가족의 이름을 따라서 숫자를 따라서 유업을 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이 왔을 때에 그런 기록이 없고 인원수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들 조상의 유업, 기업의 땅을 다시 달라고 요청하기가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데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가족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보관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이름의 기록의 중요성은 순종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이키겠다, 고토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디디고 다시 고난의 길로 들어갔던 그런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이들 각 족속들은 자기들의 가족들의 그 이름과 명단 또 숫자 이런 것을 작성하여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행위, 순종의 행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기록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기록을 상실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59절부터 63절 사이에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59절, 60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제사장 가계의 기록을 상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2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장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주민등록 같은 그런 기록을 상실하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부주의와 나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이나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등록,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름이 등록된 것은 상실될 염려가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돌아온 숫자의 적음입니다. 64절에 돌아온 회중의 합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비를 합치고 노래하는 남녀를 다 합쳐야 5만 명이 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건설하고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숫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출애굽 인구와 비교하여 보면 너무나 적은 연약한 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은 5만 명이 채 되지 못하였습니다. 8%도 안 되는 그런 인구가
귀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도 적군을 다 섬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말을 준비하되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입니다.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삶의 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어떤 삶의 질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원리를 성경에서 보면 질이 양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헌신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원의 부족함을 65절부터 6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5절부터 67절 사이에 나오는 그 자원, 말의 수가 얼마인지, 노새가 얼마인지, 낙타가 얼마인지, 나귀가 얼마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부요했던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정착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겨놓을 것이 가장 적은 사람들은 떠나라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는 것은 부족한 자원, 형편없는 자원,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고토로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바벨론에 남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불과 5만 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인원들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고 헌신하는 소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파괴된 성전과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에는 이 귀환한 그런 사람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미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재건할 마음을 갖춘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그 길이 황폐된 곳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미 정착하고 있던 곳을 또다시 등지고 새롭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은 그들 마음에 감격이 있는가 하면 또 그들 앞에 회복해야 될 큰 일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떠나라 라고 말하실 때에 우리가 떠날 수 있을까? 또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는 귀천이 따로 없습니다. 누구든 그 부르심에 응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그 이 사람들의 명단, 또 그들의 숫자,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고 또 성전 재건의 사명을 품은 순종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우리는 훗날 우리를 볼 때에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명단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는 명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 훗날 자손들이 두고두고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그런 이름입니다. 그 어려운 길을 결단하고 떠난 그런 사람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였던 사람들, 새 나라를 이루는데 창업 공신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이름을 어떤 명단에 올리고 있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있을까?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을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68절, 69절에 보면 몇몇 지도자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원해서 힘껏 예물을 드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9절에 힘 잘하는 대로
공사는 금고에 들였다. 그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는데 그 예물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이 6만 천 다릭이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백벌이었더라. 부족한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쁘게 자원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살아가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걱정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원해서 힘껏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들의 명단, 우리가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 명단이지만 그들 자손들에게 대대로 자랑이 될 그런 명단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떠나온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그런 명단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날마다 직면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을까? 큰 일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그런 믿음의 선택, 한 발짝을 옮길 때에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그런 결단이고 믿음의 순종일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명단, 후세에 어떻게 기록이 되고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 어떤 부류에 포함이 되는 믿음일까? 믿음의 명단, 순종의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가게 될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 그런 발걸음을 디딜 때마다 믿음의 결단 또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